오케이. 자, 그 먹지 말고 무슨 유치원생처럼 먹으면서 수업합니까? 어? 우리 예빈이 몇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공부할 땐 공부하고 먹을 땐 먹는 거예요. 2에 4 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빈이가 2에 4를 열심히 하였군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로빈의 가족에는 7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7명의 사람들이 있다? There are 7 people. There are 7 people. There are 7 people. 어디에? In Robin's family. In Robin's family. 그래서 합쳐서 뭐? There are 7 people in Robin's family.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합쳐서? 어? 합쳐서 한꺼번에? He had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합쳐서?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오케이, 그래서? Okay. 잘 기억이 안 나요? He also has. 뭐라고요? He also has. 어쩌가 아니고 also. Also. He also has. 오케이, 유치원생처럼 하네요. He also has. 어쩌가 아니고 also. Also. He also has. He also has. 그다음? A cat and a dog. Cat and a dog. Okay. 다음 계속해서. He loves his family. Okay,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Okay, 중요한 것들 몇 가지 보고요. 그 다음에 He also has. He also has a cat and a dog. Okay, 그 다음. He likes a family. 자, like보다 더 좋아한다니까? Like보다 더 좋죠. He loves his family. Okay, 자,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Okay, there are 7 people in Robin's family의 뜻은 7명의 사람들이 있다. 어디에? 로빈의 가족에는 이고요.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얘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이걸 데이아라고 읽으면 안 돼. 데이하고 데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데이는 그들이 됐습니까? 데이가 예빈이가 만나본 적 있어. 그들은 친절합니다 할 때 만나봤어. 그들은 왜죠? 데이는
어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어떤 여러 개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도 they, 어떤 물건이 여러 개일 때도 they이고요. there는 원래 뜻은 거기에 라는 뜻이야. 얘는 그들은 또는 뭐 그것들은 이런 뜻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there 뒤에 보면 얘를 보고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뭐가 있죠? 그렇죠.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 비동사는 뜻은 뭐가 있고, 그렇죠. 이다란 뜻이나 또는 있다란 뜻인데,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비동사의 종류에는 R만 있는 게 아니고, M is R.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렇죠? 자, M은 뭐랑만 사용하는 비동사고, I랑만 쓰는 거고, I am 할 때만 쓰는 거고, is는 he, 그렇죠, he is, she is, 또는 it is. 이렇게 한 개랑 쓰는 거죠, 한 개. 그렇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게 하나 있으면 it이고요. 남자가 하나 있으면 he고, 여자가 하나 있으면 she죠. 어쨌든 얘는 뭐랑 쓰는 거다? 그리고 한 개가 한 개에 대한 얘기 하고 쓰는 거고. 그렇다면 R는 그와 달리 R는 you랑 쓴다든지 we. we는 우리란 뜻이야. 또는 they. 아까 they 얘기했죠? 자, we하고 they 전부 다 여럿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한 명이 있는 거야, 여러 명이 있는 거야. 여기 일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there are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뭐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there are는 뭐뭐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there is라 그러면 아, 저 사람이 뭔가 한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there are라고 말을 시작하면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다. 여러 개 또는 여러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다. 이 뜻이에요. 만약에 책이 한 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there is a book. 이렇게. 또는 뭐 사람이 한 명 있으면 there is a person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한 사람이 있으면. 자, 그리고 여러 명이 있으니까 일곱 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그래서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를 써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people에 대해서 무슨 설명할 거냐. 오케이, people에 대해서는 무슨 설명할 거냐. 자, 책이 한 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a book. 책이 여러 권 있으면 books. 이렇게 이름 씨가 여러 개 있으면 원래는 이렇게 s를 써서 이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상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person이야. 근데 얘는 이상하게도 무슨 뜻이 되고 싶으면 들이 되고 싶으면 여기다 이렇게 s를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모습이 뭐로 바뀐다? people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뭐 child, 어린이란 뜻인데요. 어린이들 하면 여기에다 s 붙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예 children으로 모습이 바뀌는 애들도 있어. 이름씨 중에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많진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s를 붙여서 여럿을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점 찍고 s는 누구누구의란 뜻이라 했어요. 로빈 가족이야, 로빈의 가족이야? 그러니까 요거 빼먹으면 안 되겠죠. 로빈의 가족. 그 다음에 in은 뜻이 뭐뭐 안에, 뭐뭐 속에란 뜻으로 오케이, 로빈의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줄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방 하고 싶으면 the room인데요. 그냥 the room 하면 그냥 이건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in the room 하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방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라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는 거야. where. 오케이. 그러니까 로빈의 무엇에 있는 거야?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에?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 로빈의 가족에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원래 모습은 have야. have의 뜻이 가지다. 좀 뭐 가끔씩 먹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가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 얘는 당연히 무슨 시야? 하다 시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하다 시 속에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누가 숨어 있다고 그랬어? 두가 숨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he가 보이죠? 그렇죠? he나 she나
it 또는 he나 she나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뭔가가 무슨 씨를 가질 때는 뒤에 하다 씨를 가질 때는 do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does가 숨어 있는 거야. 전에 설명한 적 있죠. 그러면 have랑 does랑 합쳐지니까 톡 요것이 쭉 짬뽕 되니까 뭐가 톡 튀어나왔다? s가 달려있는 has가 튀어나오고 he나 she나 it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는 have를 쓰는 게 아니고 have에 does가 숨어있는 has를 써야 될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어디에도 일어나냐 하면은 자 he loves his family의 뜻이 그는 사랑한다 누구를 그의 가족을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love가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다 라는 무슨 시에요? 하다시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도 원래는 뭐가 숨어 있는 거야? 두가 숨어 있죠. 근데 여기에 내가 사랑한다 라고 얘기할 때 그냥 I love 이러면 돼. 너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you love 이러면 돼. 그쵸? 우리가 사랑합니다. We love. 그들이 사랑합니다. They love.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여기에는 I도 아니고 you도 아니고 we도 아니고 they도 아닌 he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love 속에 do가 아니고 누가 숨어 들어가는 거야? love 속에 does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love가 아니고 loves 하다시 이렇게 s가 붙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his는 무슨 뜻이다? 그의 여기에 he도 보이는데 얘는 그는이야. 그는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는 가족이야. 그의 가족이야. 그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진 녀석을 써야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애를 써서는 안 되겠죠. 여기다가. 됐습니까? 오케이. 열심히 공부하니까 금방금방 끝나고, 오, 옛날에 했던 것도 잘 기억하고 있네요. 예빈이는. 오케이.